원하 반갑습니다. 돌려치 때 카드 팩을 집은 남자, 출연료도 가차로 받는 남자, 가차 가정 개가차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가차가짐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차가짐을 저희 김가차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차가짐이 뭐냐? 한 달에 한번 하나의 게임을 선정해서 조금씩 100만원을 이 게임에 질러가지고 어디까지 세질 수 있나를 노려보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지난달 그 별이 되어라를 이제 했는데, 아, 여러분들 그 댓글창에 매콤하게 이침 한번 날려주신 거 제가 잘 봤습니다. 아, 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더라고요. 사죄의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게임은 뭘 해볼 거냐? 오늘 일단 세트가 조금 달라요. 치킨도 있고 맥주도 있고 야구 공연 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야구 관련된 게임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게임을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이상한루 2019! 가을 하면 또 가을 야구가 또 제철이죠. 지금 또 한창 포스트 시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한화 팬인데 작년에는 한화가 되게 잘했어요. 가을 야구도 진짜 오랜만에 한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한번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을 잠바를 이렇게 했는데 이럴 일이 몇 번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지금 한창 KBO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상한루 2019를 해보면서 이런 가을 야구 분위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지션에 모든 레전드 선수들을 한번 꽉꽉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선수들로 팀을 채운다고 했는데, 아, 이게 레전드가 또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언터처블 레전드, 뭐 양준혁 선수, 이승엽 선수, 이종범 선수, 뭐 이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약간 최애캐 두 명을 더해서 이 다섯 명은 오늘 꼭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삼성 팬 시절 때부터 그 박하니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냄새도 한번 맡고 전화가 한번 뗐다 풀었다 이렇게 선도 한번 끊고 한번 휘두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투수 김강현 선수 또 투수하면 또 레전드죠. 요 김강현 선수까지 오늘은 한번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맥주 이거 먹어도 되나요? 될 거 아니죠? 네, 맥주 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자, 이제 구단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시그니처 구단이죠. 이게 본인의 캐릭터가 되는 구단인데 하나 이글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또 마리 하나라는 그런 또 마약 같은 그런 야구로 또 유명하잖아요. 자, 이렇게 구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차 옵션들이 아주 다양해요. 이게 현금으로 바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이아를 충전을 해서 뽑는 것들도 있는데 다이아를 써서 뽑는 거를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마스터 드래프트 옵션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포지션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슈가 다이아가 좀 들죠. 그래서 전체로 놓고 오버롤도 82에서 97이냐 뭐 94에서 97이냐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82를 하는 것보다는 다이아를 좀 늘려서라도 뽑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이 해서 10개를 뽑으면 이렇게 다이아 11,000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11,000개 이거지야 이거 이게 러프 켈리 손아섭 이강철 루페곤 뭐 루페곤 다음 마카니 일단 94 마카니 오버롤 아 오버롤이 조금 낮은데 일단 94 마카니 나왔고요. 서건창 타이틀홀더 서건창 나왔어요. 아 서건창 선수님 넥센의 그 대들보죠. 대들보 인창용 일단 나왔고요. 처음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아요. 마스터 드래프트 한번 더 뽑을게요. 94에서 97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용이 부족해서 왜 안 된다는 거지? 어 뭐야 이거 11,000개였어? 어 뭐야 이거 11,000개였어? 잠깐만 11,000개면 한 방에 50만원을 썼는데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저 이게 1,100개인 줄 알았는데 11,000개였어? 미쳤네. 아 이거 졸지에 플렉스 한번 해버렸네요. 아 지금 다이아가 지금 10,000개 남았거든요. 82에서 97짜리로 해서 6번 정도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와... 신경현 최고 포수 신경현.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이병규 아 LG 레전드 이병규 나왔고 김기범 아 한대화 아 제가 어릴 때 야구 볼 때 아 이 한대화 선수 보면서 아, 대박이다 뭐 그랬었는데 아 나왔습니다. 하나의 정신적 지주 우리 정민철.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아 나왔어 아 정민철 하면 또 하나의 또 레전드죠. 이번에 또 단장 되셨거든요. 정민철 단장님 아 또 내년에 우리 또 하나 이글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다음 다섯 장 서용빈 그 다음에 김주찬 김동주, 김상우, 아 김용희. 김주찬 선수는 뭐 지금도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죠. 김주찬은 괜찮다.
됐다. 아, 또 이렇게 해서 하나 레전드 전민철 단장님이랑 김주찬 선수 KOM 카드 뽑아봤고요. 김상훈 마정기 이승엽! 이승엽 뽑았어요, 이승엽! 대한민국 대표 인루수 아니겠습니까? 아이, 좋아요. 우리 또 롯데의 강민호. 아, 이제는 삼성의 강민호. 아, 강민호 선수도 삼성 주장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송구홍, 그 다음에 증대현 선수. 아, 국대팩 나왔죠. 국대팩. 아, 그리고 국대 강민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선호, 김원영 나왔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 또 우리 이승엽 선수 뽑았는데 또 한잔 해야죠. 또 맥주 한잔 하고. 아유, 힘들었네요. 다시 또 1500개 한번 뽑아볼게요. 김경기, 김태원. 아, 김태균! 아, 우리 하나의 또 김별명 김태균이 나왔어요. 김태균 선수 좋습니다. 아, 하나? 오늘 하나 유니폼을 입고 와서 그런가? 하나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장. 이재영, 이대형, 김기범. 아, 류중일 감독님. 류중일 감독님 또 현역 때도 또 레전드였거든요. 류중일 1번. 1번을 달고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레전드죠. 팀의 레전드. 아, 좋습니다. 손시현 선수까지. 손시현 선수도 아주, 아주 실력 있는 유격수로 유명했죠. 마지막 10번. 아, 여기서 써야 되는데, 제발. 그 나머지 선수들을 다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발. 꺼냐. 저희 지금 다이아트 딱 1000개 남았거든요. 5번만 더 뽑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아, 손시현, 김한수, 또중일. 아, 류중일 선수 계속 나오는데요. 마지막 150개 하나 더. 아, 양의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양의지 선수. 아, 지금 호수 탑티어 원이죠. 양의지 지금 선수 뭔가 엄청 올라가 있죠. 양의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아를 한번 플렉스도 한번 해봤고, 다이아 만 개 정도 태워가지고 이제 선수를 한번 뽑았는데요. 팀을 한번 뿌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캐스터 한명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중들이 모이셨습니다. 벌써부터 양팀 응원 열기가 대단합니다. 해설의 허구현 의원입니다.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이 스탯들. 1번 타자 교과서라는 스탯이네요. 1번 타자로 출장했을 때 아, 이 컨택이랑 주루 스탯이 3 정도 높아진다. 이런 스킬도 이제 확인을 해가시면서 이제 포지션을 대결 구성을 하시면 좋겠죠. 자, 1구갑니다. 아, 파울. 원 스트라이크. 2구 갑니다. 아, 또 파울. 걷어냅니다. 투 스트라이크. 소금 안 됐네. 자, 실투했죠? 그렇지, 코스 좋고요. 아, 좋습니다. 1번 타자로서 가장 좋은 3루 쪽으로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쫙 던지는 그런 타구였어요. 자, 우익수와 만타. 아, 그 다음 나왔습니다. 박하니. 아, 이 박하니 선수 지금 모션 보이시죠? 이게 선수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모션이거든요. 이렇게 발박수 2번 치고, 장갑 벗었다 꼈다 하고, 머리 헬멧 벗어서 냄새 한번 맡고, 선 한번 긋고, 휘두르고, 요 모션까지 정확하게 구현을 해냈습니다. 아, 이 넷마블 대단한데요? 아, 박하니 선수 스킬 이름이 착하니. 삼성 감독 카드를 선택했을 때, 장착했을 때 컨택이랑 수비가 올라간다. 아, 이거 잘못 쳤다. 아, 병살. 아. 유인구에 속아가지고 병사님 쳐버리. 아, 자, 이렇게 해서 2019 이상할류를 한번 해봤는데, 아, 그게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원하는 선수들을 많이 뽑지는 못했지만, 그 박하니 선수를 뽑았다는 거, 그 박하니 선수의 시그니처 모션을 완전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다는 게, 저는 대단히 감동이었고요. 세밀한 부분들까지 묘사를 잘 해냈다. 그리고 게임성도 아주 완벽하게 그 야구 게임으로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냈다는 점에서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차가점을 재밌게 보셨다면, 원스터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 가차가점 영상에서 만나요. 원바!